자, 이번에는 라인을 그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폴리라인과 선 세그먼트가 있는데 둘 차이는 별로 없고요. 선 세그먼트를 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라인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데 이거를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둘다 그려지면 그냥 엔터 누르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커브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제어점 커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트롤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 포인트를 지나가지 않고 이 포인트를 컨트롤 포인트로 사용하는 커브가 그려지고요. 오른쪽으로 점을 통과하는 커브를 누르게 되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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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들을 선택하게 되고 엔터를 누르면 이 포인트들을 지나가는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D를 누르면 차수라고 해서 커브의 차수가 결정이 되는데 2로 하게 되면 조금 커브 레이시오가 낮아지게 되고요. 1로 하면 직선이 됩니다.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네, 그러면 커브는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